스카이닥 선생님 반갑습니다. 화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균의 통곡헌기라는 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허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균 맞습니다. 홍길동전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통곡헌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통곡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정자 이러한 것 정자를 지을 때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는데 그 이름을 그냥 부여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집의 간판 이런 것들을 집 지붕 밑에 이렇게 보면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간판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편액이라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통곡헌기라는 것은 집의 이름을 짓게 된 계기를 나름대로의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한 글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글쓴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넓게 보자면은 이러한 것들이 고전 수필에 속합니다. 고전 수필의 갈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내신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또콕 집어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수능이라는 큰 갈래로 그 뭐냐 수능의 형식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고전 수필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선 고전 수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은 실제 수능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내신에서는 우리가 개별 작품만을 사실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면은 내신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고전 수필을 우리가 수능이라는 시험 안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고전 수필의 갈래들이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 수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전 수필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을 다른 상황과 비교를 합니다. 즉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성이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유가 될때그 속에서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야만 비유가 그 설정이 되는데 이 고전 수필에서 나타나는 비유는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고전 수필은 작가가 글을 쓰는 방식에서 유추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가 가지고 있는 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어떤 작품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글쓰기 과정 속에서 이것은 이러한 예시 형식이고 결국엔 뒷부분에서 다른 대상에게 비유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캐치를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은 유추의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작품을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도 좀더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통곡헌기는 상당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고 EBS에서 자주 나오고 최근에 이제 문학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통곡헌기가 만들어진 계략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두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즐거운 이들이 많은데 통곡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냐? 그러면서 허친의 생각과 많은 이들의 생각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허균이라는 작가는 이 많은 이들과 허친의 생각을 뭘 하고 있다?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 대조의 내용 과정 속에서 좀더 깊이 보자면은 누가 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허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죠. 이 많은 이들이 뭐냐면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바로 통념이라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로 통념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통념이 실제로 맞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가볼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은 그것은 실제의 진실과 맞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통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지만 또 다르게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은 또 다르게는 편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글은 글쓴이가 자기의 조카 허친이라는 사람이 외편액을 통거컨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허균이 그 속에 개입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해봅시다. 조카 허친이는 집을 짓고 통곡한이라는 지름의 편에 집 간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편액을 내다그랬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 고정관념, 편견 혹은 통념이라 그랬죠. 세상에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때문에 곡이라는 이름을 내어서 편액을 건단 말인가? 곡이라는 것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울음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그리고 통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 편견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곡을 몹시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요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남들이 기필코 거리는 것을 가져다가 일부러 걸어두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질문 밑에 뭐 하고 있습니까? 대꾸. 바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또 다른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문답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답의 과정.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과 등지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세상 것인 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야,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야.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자, 그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역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서 그 생각이 틀렸다. 상식을 뒤집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작가가 생각하는 나름의 메시지와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자에게 전달했을 때,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까? 어떤 남학생이, 선생님, 저는 예쁜 여학생을 사귀기 위해서 군대를 가겠습니다. 이 상식적이지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저는 정말 군대에 가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어서 그리고 나와서 다시 여자친구를 사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죠. 즉, 역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고전 수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고전 수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가 유추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역설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는 건데 나는 그 즐기는 것을 등지고 세상 좋아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환락을 즐기기 때문에 나는 비애를 좋아한다. 상식이야, 상식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 좋아하므로 나는 울적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글쓴이가 이 세상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것을 거부하느냐? 오직 비천함과 가난함과 공공과 궁핍함을 존재하는 곳에 찾아가서 살고 싶다.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배치되고자 합니다. 곡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왜 글쓴이를 하려고 하지? 이를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름을 살았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우는 사람들의 준엄하게 꾸짖었다. 곡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 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일곱 가지 정서 가운데 칠정이라고 그러죠. 가운데 슬픔보다도 감동을 시키는 것은 없다.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슬픔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준다?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하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세상이 어떻게 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에 아프게 생각하는 통곡한 가이가 있습니다. 자, 가이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이 가이가 세상에 대해서 통곡할 만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얀색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해서 통곡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쌤이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갈림길이 동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시래에서 통곡한 양주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된 완적이 있고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타인한 스스로 세상을 버리게 된 신세를 통해서 행하는 당구가 있었습니다. 자, 다섯 명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다섯 명의 인물이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사실은 직접적이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부분을 우리가 연습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다섯 명의 인물은 서로 대조적인 관계를 가질까? 혹은 서로 동질적인 관계를 가질까랍니다. 다시. 이들은 같은 놈이요? 아니면은 다른 놈일까? 뭡니까? 그렇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글에서 쓰인 여기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의 통사 구조가 어때?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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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즉 통사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가인은 통곡했고 그리고 목적도 통곡하고 그리고 행위로서 통곡했다. 공통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통곡헌이잖아. 그러면 이때의 통곡이라는 것을 글쓴이가 어떤 의미로 가져왔나라는 겁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자식이나 버림받아서 울고 있는 여인도 어떻게 보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들이 통곡하고 있는 이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사가 어떠해서 통곡하고 있는 인물들을 나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를 판단했을 때 우리는 수능에서 내용을 해석하는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내신에서는 이 비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모의고사를 왔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가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세상사가 부정적이어서 그것을 통곡했다. 그 밑에 있는 풀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신에서도 그냥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글쓰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얀실 비단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 다시, 이 글은 어느 시대에 쓰인 겁니까? 조선시대, 중세사회에서 쓰인 겁니다. 중세사회 사람들은 가변성을 좋아했을까? 불변성을 좋아했을까? 가변성, 불변성. 사군자, 예찬의 대상이었죠. 예찬의 대상인 사군자는 가변성이어서 불변성에서 불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긍정하는 대상들이 어떠냐? 불변성의 대상들을 예찬하고 가변한 대상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얀색 비단이 색깔이 바뀌었다. 이거보다는 가변한, 즉 변해버린 세태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갈림길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누는 것이 싫어졌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에 대한 욕심, 이거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 여기에는 인물이 양주가 그것을 슬퍼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막다른 길로 봉착하게 되어서 통곡한다. 막다른 길. 더 이상의 해볼 도리가 없는 세상을 만난 겁니다. 이해됩니까? 소위 막장이라고 그러죠. 이 막장 같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통곡한 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대를 만나지 못한 단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이유입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허친이 그들의 울음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가볼까요? 앞부분에서 개인적인 이유에서 울고 있는 것과 밑에 있는 사회적인 울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허균이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분들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더 있다. 깊은 생각. 남들은 통곡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양꽃 가슴은 안재자를 흉내내지 않는다. 차한시대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이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다시 볼까? 위에 있는 이 훌륭한 사대부 어떤 지조 있는 선비들도 그 시대를 울음을 울었지만은 현재가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이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고 국가도 개판, 선비도 개판, 그리고 허위에 젖어 있고 친구들 간에도 개판, 현명한 선비들이 고뇌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도모한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려는 거죠. 도피를 하는 겁니다. 만약자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접근했다면 여러 군자들은 앞에 있었던 다섯 명의 선비들이 되는 거죠. 직접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었을지 모르겠다. 어떠한 품었을지 모르겠다일까? 아니면 정확히 알고 있을까?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울부짖음으로 통해서 비판을 했다면은 그보다 더 말세인 이 시대는 당연히 그들은 더 격한 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겠죠. 모두들 팽함이나 구런이나 그랬듯이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속에 몸을 던지라 하지 않았을까? 서리법이다, 그지? 서리법이 나타나고 다시 물속으로 바위에 가슴을 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지려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많은 이들이 도피를 할 것이다. 다섯 명의 선비들도 이것을 떠나서 가버릴 것이다.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통곡을 넘어서 현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세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허친이 통곡이라는 이름의 편액을 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엇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설득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죠. 통곡이란 표현을 비웃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은 잘하겠습니다.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해서 글로 무사람들을 하게 생각한 것을 풀어내고자 한다입니다. 자, 뒷부분 정리해봅시다. 우선 이 글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허친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다?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환락, 우쭐대고 부귀영화. 그렇기 때문에 방구관적 이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이들은 이러하기 때문에 통곡할 수
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들은 여기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품고 있다. 허치는 이 시대에 비해 울고 가난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허균의 내용은 위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기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기라는 것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상의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기라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교훈적이고 성찰적이고 오케이? 그리고 설득적이죠. 설득적이고 혹은 이것을 비유적이고 통곡헌이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회고적인 어조로 독자의 감성이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요선지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회고라는 것은 과거를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화자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자기가 편액을 건건 아니지만은 자기 조카 허친이 편액을 거는 것과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반성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뒷부분이 틀렸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편견에 사로잡힌 혹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글은 초연한 자세로, 일상의 초연한 자세로라는 것은 초탈한 자세로. 초연하다, 초탈하다, 초월적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글에서는 글쓴이는 허친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이라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정서가 드러납니다. 왜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하다라는 말은 이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그래서 허균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 글의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주제를 강화하고 있고 관용적인 표현, 여러분들 관용적이다라는 것은 관습적이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식상하게 쓰는 표현을 관습적이다, 관용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용적인 부분을 사실은 뒤집은 역설적인 발상과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 글은 이질적인 장면을 대립시켰다. 자, 볼까요? 이질적인 장면. 우선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대조였죠. 일반적인 편견과 허친의 역설적인 발상이 서로 대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장면이다. 요 부분은 우리가 맞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어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틀렸죠. 반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문단법을 사용하고 있죠. 문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통합의 표현의 하나로 예시 방법,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논점을 명료하기 위해서 대상 사이에 차이점을 했다. 논쟁이 되는 점, 논쟁. 이 글쓰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찬반의 부분이었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이것이 진실이고 그것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다. 그리고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일관된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표현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보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틀렸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틀렸습니다. 맞고 통곡헌기라는 것은 집안의 내력을 밝히면서 그 시대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비판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통곡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 하는 거?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이나 그리고 이별에 대한 처해 있는 여인이 하는 거라 그랬죠. 앞으로 본문이 있었습니다. 허친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편액을 집에 내건 이유. 우선은 가장 좀 쉽게 본다면은 현실에 대한 뭘 하기 위한 겁니까?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어떤 금을 찾는다면 통곡흥이라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세상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세상과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더 정확한 서술형이 답이 될 겁니다. 허칭과 허기의 통곡이라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이죠.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세상에 대한 통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목적과 대비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녀자의 울음. 아녀자의 울음을 우리가 대비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필자가 인식하는 세상의 모습은 허칭과 필자, 말세. 현재는 말세라고 그랬죠. 주제는 통곡헌이라는 이 글의 주제는 통곡헌의 내용과 세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죠. 내력과 비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대한 이제 극단적인 표현. 이 부분이 사실은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는 허균의 통곡헌이라는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통곡헌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접했던 쌤이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전 수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 전개 방식에서의 특징, 비유와 유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식을 뒤집은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내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왠지 옛날 사람이 쓴 글이다 싶었을 때는 우선 고전 수필이 아닐까 생각하고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면은 구체적 사례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뭐지 뭐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아하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대상에 비유하고 뒷부분에서 메시지가 있을 것이야. 요새 예측해서 읽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사를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을 좀더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아, 이 문맥의 의미는 결국 세상에 대한 변해버린 가변성에 대한 비판과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이러한 내용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산문을 공부할 때는 항상 본문을 다시 한번 몇 번씩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